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닥터K입니다. 장중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됩니다. 자, 닥터K가 지금 추가 매수 사인 채팅방에 드렸어요. 자, 여기 밑에보다 추가로 깨지기보다는 올라간다 일단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봉 나오고 있고요. 자, 콜을 좀 꺾었어요. 32억 갔다가 보이시죠? 31억 갔다가 이제 꺾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수 턴 하거든요. 턴 포인트 딱 맞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더 싫습니다. 더 싫었고. 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승부를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선물 싹 땡겨 올리고 개인하고 손바뀜 넣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서 막판에 자 매도포, 자 이거 좀 줄이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자 현재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자 눌릴 자리에서 눌리고 있는 거고, 어저께 강하게 땡긴 게 역시나 막판까지 끝까지 땡긴 게 윈도 드레싱 때문이다 라고까지는 확인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꼭 그거 아니더라도 오늘 개인이 코어로 32억 달라들었지 않습니까? 안 간다 그랬어요. 못 가요. 그죠? 그거까지 맞았어요. 그죠? 그리고 코어 옵션 꺾으니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다 꺾어버리거나 많이 꺾어버리면 반등 나올 거예요. 그 타이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 플러스거든요. 그럼 베팅하는 겁니다. 인생은 승부를 걸 때 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너무 좀 오반데. 어쨌든 선부 걸었어요. 여기부터 또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채팅방 회원들, 여기 지금 들어갔죠? 올라타도 눌려주면, 올라타는 순간 더 싫어. 5% 2.5% 들어간 사람들 승용 앤드 등등등, 올라타면 2.5% 더 싫고, 5% 산 사람은 절반 정도 사고, 눌려주면 맞아 5% 더 싫으세요. 그래가 승용님은 20% 정도 싫고, 유로님은 적당하니 25에서 정도. 자, 현금 많이 있다면 30까지 싫고, 밑에 눌리거나 하면 적당히 더 실어가 빠져나올 겁니다. 밑으로 빠지기보다 올라갈 거예요. 빠지면 어떡하는데, 먹은 거 조금 토해낸 것 밖에 안 돼요. 한번 끊어 먹었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다 던져라 그랬어. 여기서 다 던져라 그랬어. 빠졌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현대차 갈아탔어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추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가도 먹고 팔은 거거든요. 7-8% 먹었어요. 자, 그거 올라가도 아쉬워할 거 없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게 훨씬 나아요. 더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는 쌈바나 현대차가 더 낫다. 왜? 삼성전자 올라갈 만큼 올라갔거든. 밑으로 처지면 다시 삽니다. 적당히 팔아먹고 딴 거 뭘로? LG화학 저기 위에 올라가거나 현대건설 뭐 적당히 올라가다가 삐리삐리하면 그런 것들 또 절반 팔아먹은 거 다시 또 들어가면 돼요. 한번 팔았다 끝 아닙니다. 닥터K는 팔아먹고 다시 사고 팔아먹고 다시 사고, 그거 적당하게 매치가 된다 끝내주는 겁니다. 자, 들어오신 분은 10분인데 왜 1은 한 분뿐입니까? 1번 눌러보세요. 셀트리온 안 좋다 그랬어요. 아직도 들어오고 계십니까? 저 책임 못 져요. 근데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저한테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올라갔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처질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나마 최고 강하다는 셀트리온 제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올라갈 땐 가장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땐 가장 작게 빠지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수급이 괜찮으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10명 중에 2명 눌렀네. 나머지 뭡니까? 꼭 눌러야 될 뭐 의무는 없습니다만, 저는 추석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야, 삼성 SDI 여기 따라갈 수 있었어야 돼. 분명히 삼성전기는 빠지네. 그렇게 됐고, 자, 그 와중에 우리 닥터K 채팅방 지우 선수 10만원에 끊고 나왔답니다. 끝내주죠. 지수가 빠져도 모든 종목이 빠집니까? 아닙니다. 강세 업종에 포인트 나오는데 가면 수익 날 가능성 높다니까요. 높다니까요. 닥터K가 상승장에서 했습니까? NO! 여기를 다 버텨냈어요. 쪽박 찬 사람 있습니까? 플러스 났으면 났지 쪽박 찬 사람 없어요. 돌아내고 상승장 가죠. 끝내주고 갈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전부 다. 그
대신 공부가 돼 있고 잘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겠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현대건설 양호, 현대차 양호, 현대차 사자 그랬어요. 양호입니다. 양호. 삼성화재 이미 팔았으니까 이거 넣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팔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그 자리 근처에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타이밍 좀 노려봐야 되는데, 자, 정신 분산되니까 더 이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목만 딱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종목 안에서 이상한 표현이니까 안 하고 돌려가면서 할 겁니다. 지금 코스닥이 하나도 없죠? 닥터케이가 원래 코스닥을 조금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나 투어 봐야 되겠다. 우리 상현님. 우리 갑장 상현님. 의리적인 차원으로다가 똑똑한 사람이 하, 존경합니다 하는데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존경을 받을 정도는 안 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돈보다 그걸 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돈 벌라고 빠짝빠짝 하면 지금보다는 돈더 많이 벌수 있겠죠. 근데 돈보다 사람을 택했습니다. 힘든 사람들 좀저 때문에 일었으면 바로 옆에 있든 없든 아 고마웠다 이런 생각 한 번은 안 하겠어요. 그런 좋은 기운들이 저한테 오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 삼성전자도 다시 턴 나올라 하고 있고, 야, 하나 투어 좀 세게 가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 좋으니까 이거를 여기 놓겠습니다. 자, 안 죽어요. 콜 아마 끊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포트폴리오 양호, 양호, 승용. 님, 계십니까? 성룡님 바쁘나? 오늘 안 바쁘다 했는데. 유로님.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0%에서 추가했습니까? 안 죽을 것 같아, 느낌에.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깨지잖아요. 여기까지 밀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61만 많게는 별 문제 없는데, 여기서 뽀적뽀적 버티면서 올라갈로 폼 잡고 있어요. 이런 걸잘 캐치해야 돼요, 캐치. 여기 30분 봉에 자, 여기 인근이면 4 들어가도 별 무리 없는 이격이에요. 살짝 빠져도 지금 5분봉에 4도 요만큼 눌리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고 지금 사라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다 분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현대차 12만 뭐 2, 3천 원대 평균 단가. 좀 늦게 산 사람, 이제 처음 산 사람은 12만 4천 원. 뭐 문제가 있습니까? 500원 많이 빠졌네. 진짜로. 안 빠져요.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 되게 높아요, 이거. 빵! 끼우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무조건. 수익 안 나면 애들한테 물려주세요. 위에 있는지 나중에 밑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책임 못 지지만. 왔어요. 왔어요. 왔어. 용이가 왔어. 제 드래곤, 승 드래곤. 쌤 드래곤? 싫어, 싫어. 0, 2.5 더 싫어. 용? 싫어. 여러분, 삼바 싫어. 삼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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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갈것 같아. 갈것 같아요. 이름 안 들여놓고 밑에, 여기 내려오겠어요? 아이고, 참. 그런 주식을, 보지를 잘 못했네요. 이렇게 단단하게 다 만들어놓고 일로,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진짜로. 그러다가 기관 내국이 막 사고 있는데, 이 밑으로 가면 기관 내국이 손해예요. 볼래요? 일단 사놓고. 자, 기관 내국이니, 삼바 어딨노? 삼바, 보세요. 보입니까? 사고. 기관이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 중간중간 샀고, 그럼 일로 내려가면 걔들이 손해예요. 걔들이 짱구입니까? 일로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쇼크로 잽싸게 들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100%안 샀잖아요. 사 들어가 있는 사람 있고, 적당히 사 들어가는 사람 있고, 한번 끊어먹고 추가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 용. 드래곤? 승용이니까. 플라잉 드래곤? 나르는 용. 플라잉 드래곤? 한번 끊어먹고 다시 10%. 오케이, 바리. 땡큐, 베리 마치. 자, 여기 눌려주면 또 사면 아무 문제 없고, 현금 40%라며. 한번더 떨어지면 한번더 사가 승부 보는 거예요. 빠지면 어떡해? 손절. 100% 먹는 게 어딨어요. 도둑놈이지, 그거는. Right now. Buy. Buy. 그냥 buy. Right now. I have no, 책임감이 뭐죠? Responsible?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어쨌든. 최근에 외국에서 많이 들으니까 영어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요. 사는 겁니다. 밑에 샀잖아. 45만 원 샀어요, 여러분들. 꼭대기 산거 아니에요. 한번 끊어먹고 45만 원 또 들어갔어요. 왜? 닥터K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네. 샀네요. 살만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믿는다면. 자, 영어로 해봐야지. I guess maybe tomorrow and the day after Samba Logic's stock price is 500,000, you know? 아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됐지. 말이 뭡니까? 알아들으면 됐지. 자, 얘들이 짱구 아니라고요, 밑에. 얘들이 짱구 아니라고요. 8월 중순부터 샀네. 여기 임금부터 쭉 샀는데 이 박살내면 걔들이 아이고 안 된다고 잽싸 사주 가지고 올라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그냥. 숟가락 얹을 때잘 파괴가 얹으면 자콜 줄어들죠. 땡큐 베리 마치. 콜 땡기니까 콜콜 밑으로 죽이니까 올라온다. 닥터 K 주식 생초 탈출 팁11 11. 콜 사면 안 가고 콜 죽이면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소설 한더 써볼까요? 이거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셀트리온이 지수가 모양이 별로예요. 밑으로 처지는 게더 확률이 60% 이상 더 높아요. 올라가면 여기에 저항이 더 높고, 만약에 출렁하면 이거 던지는 사람들 많이 안 나올까요? 더더군다나 내일 보호예술물량 테마색 보호예술물량도 풀린다는데 시장에서 쫄아가 있는데 밑으로 깨지면 이거 깨지면 작살납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헬스. 올라가면 좋겠어요, 저도.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 여러분들 하세요. 이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틀렸습니까? 뭐, 산거 치고 박살난 거 있어요? 포트폴리오, 누적 플러스 앤드, 제대로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간 사람 전부 플러스. 오케이? 적당히 할줄 아는 사람 챙겨가면서 다시 추가. 그거 잘하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 공부를 하셔야 돼. 시장은 어느 정도 턴했습니다. 왜? 왜 전부 다안 던진다고 하느냐고요? 여기 보세요. 외국인이 지금 얼마를 샀습니까? 박살 낸다고요? No. 박살 안 낸다고요. 콜 들어온 애들 좀 조지고 적당히 갈길 갑니다. 포기하고 나오잖아요, 애들 지금. 적당히 위로 당기면서 그냥 안착. 그리고 그 다음날 대박 날리 뿌리는 수도 있어요. 자,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할게요. 자, 별 문제 없어. 다우존 선물 마이너스 0.05 하락. 나스닥 선물 플러스 0.08 상승. 그리고
해외 시장 니케이 0.64 좀 빠지네. 상해종합 빠지네. 0.6 마이너스 0.96. 대만 와 많이 빠지네. 0.87. 무슨 일 있나요? 아는 사람 있어요? 뉴스 저는 못 챙겨봐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환율 밑으로 더 쳐지려고 장대 음봉입니다. 좋습니다. 양호. 외국 애들이 크게 빼야 될 이유 없어. 큰 전광판. 삼성전자 오늘 붙들어둔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왜? 지수 붙들어놔야 되니까. 그럼 많이 올랐어요. 차익 실현. 오늘 할줄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안 버텨요. 밑으로 내려갈 것까지. 절반만 던질라 했는데 하는 폼이 더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다 던졌어요. 채팅방에서는 알겠지. 처음 절반만 하려다가 시장 꼬라지가 보니까 이거 뺄것 같아. 다 던져요, 그냥. 조선 반등농어네. 조선 반등농어 딱 보고 지우 선수가 현대미포 딱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예? 살만한 자리에서 딱 사잖아요. 이상한 자리입니까? 빠져도 충분히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가서 베리 굿. 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알았어. 잘 들어갔네. 그러면서 추가해라 이러니까 시장이 흔들려서 추가는 안 했습니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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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 그 정도는 돼야지. 잘했어. 왜 시장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선제적으로 사놓고 더 올라가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건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뭐. 자, 시장 안 좋아요. 시장 안 좋은데 가지고 있는 거다 부러써요. 현대차에 밑에서 산 사람 부러쓰고. 남북 경협, 양호. 배터리, 양호. 제약 중에 삼성 바이오랑 양호.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해필 양호네. 겐톨 것 같아요? 겐톨 아닙니다. 자, 메디퍼스트도 넣었습니다. 메디퍼스트 반등 좋네요. 반등 좋은데 수도 발작이 됐어요. 수도 발작이. 수도 발작이 됐다고요. 셀트 어떻게 갈 거냐고요? 빠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안 빠지면 여러분들 좋은 거고요. 빠지면 알아서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거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들 이게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까? 그냥 물어볼게요. 잘 가면 여기고 빠지면 여기 밑에예요. 왜 뭐, 저는 별론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딴거잘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훨씬 셀트리온에 대해서 더 박식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임상실험 성공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합니까? 안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거 두드려 맞고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그 동의 못 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올라갈 타임 사서, 내려갈 타임 팔고,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팔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 삼성바이오는 잘 가네요. 여기서부터 샀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팔아먹고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가는 거 성공하기 1보 직전. 성공하기 1보 직전. 플라잉 드래곤 성공하기 1보 직전. 이거 뚫으면 더 사. 오케이? 5% 이거 뚫으면 아직 사지 마. 추가했으니까. 이거 뚫으면 5% 더. 그리고 가다가 눌려주면 또 5% 더. Right? 왜냐하면 외국에서 듣고 있으니까 영어 자꾸 좀 연습해야 돼요. 어저께 잠깐 했는데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던데 영어가 아니고 브라질 말인가 뭐 이상한 단어가 막 날라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절반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좋은 뜻이냐? 1번 누르라니까 좋은 뜻이래요. 1번 누르더라고요. 일단은. 왜 이렇게 할수 있느냐? 밑에서 잡은 사람의 여유예요. 초반에 살 사람들 못 사요, 솔직히. 흔히 거, 거, 이야.
그냥 직딩이니까 적당히 사고 적당히 하자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직장인인데 어떻게 잘해요? 딴게 잘한 게 아니라 분봉 매매를 잘할 수 없잖아요. 적당히 사놓고 올라가면 먹는 거잖아. 빠지면 어떡하냐고. 빠지면 여기에 지지할 거니까 여기 한번더 사고. 그래 적당히 하면 별로 안 잃어요. 그런 데서는 사도 괜찮아요. 올라가면 와, 올라가면 땀 먹어주는 거지. 요새는 셀트리온 애들이 제 진심을 좀 알아들었는지 손가락 밑으로 잘안 꼽대. 요새도 꼽으면 그게 아이고 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맞추는데 어떻게 손가락 밑으로 꼽겠나 솔직히. 소리 안 났어요. 은혜, 잠룡, 이러면 잠자고 있으니까 안 좋잖아. Flying Dragon, 내지는 여의주를 문 드래곤, 뭐 이런 게 좋죠. 좀더 극하게. 자, 시장 풀어쓰죠.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하는 줄 알아요? 더사 넣으려고. 더 밀죠? Flying Dragon, 2.5 더 사. 싼 바, 2.5 더 사. 자, 깨지는지 먹는지 한번 봅시다. 닥터K 전업으로 여러분들하고 리딩하면, 리딩은 아니고, 전업으로 같이 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잘 도와줄 수 있다고 저 자신감이 있어요. 플라잉 드래곤, 바이! 바이 나우! 사세요. 사가지고 올라가면 먹으면 되고, 내려오면 더 사면 돼요. 그럼 반등 나올 때 끊고 나오면 손실 없어요. 45만원의 평단인데 여기 20일인 것까지 와야 본전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좀 상가 해봤자 조금 평단 올라와봤자 26이 평단이라고요. 26이면 어딥니까? 그죠? 여기 내려오면 평단 된다고. 뭐 적당히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평단 46 아닙니까 지금? 다 그런 것도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채팅에 뭐 이야기 좀 해달라는데 잘안 날리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해드리려고 난리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여러분들 뭐 호구조사할 일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만 바빠서 그렇겠지만 플라잉 드래곤 4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바짝바짝 하고 있죠. 이거 아마 종가에 올릴 거야. 0.25 아니 2.5 더 사. 2.5 더 사. 틀릴 때 틀릴 값에 사는 거예요. 뭐 틀린 일이 또뭐 있습니까? 시장 돌아선 거 확인했는데. 어떻다? 시장이 이래 줄렁하는데 안 죽고 버티고 있어요. 시장 이제 개인 콜다 던지죠? 던졌냐? 이제 손 들었냐? 몇 프로 빠진 줄 알아요? 36%, 44% 빠졌어요. 보입니까, 콜? 아이고야, 32억 산 거, 아이고야, 안 되겠다. 반띵했어요, 벌써. 아시겠습니까? 손 드냐? 손 들지, 웬만큼. 안 드냐?
더 빼버리는 거예요. 농담인 것 같아요? 농담 아닙니다. 왜 제가 치수를 잘 맞춘 줄 알아요? 돈으로 몸으로 떼어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개 박살 냈어요, 아침에. 아침에 10이었는데 50% 까졌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버티면 이거 올라간다고요? 죽으라고 더 때려버려요. 50% 손절하고 이제 던진다. 아휴. 오케이. 이거 올라갈 것 같아. 0. 아니 2.5 더 사. 2.5 더 사. 시장도 돌아간다. 걱정할 하나도 없다, 진짜. 그럼 사고 난 다음에 총몇 프로인가 이야기해 주세요. 평단하고 평단 필요 없고 뭐 460이지 뭐 평단. 딴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왜? 신경 쓸 이유도 없어요. 다 불었는데. 이거 그냥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37만 8천 올라가면 발꾸고 외국계 들어오네. 신경을 안 써요. 현대차? 이거 냅둘 거예요. 이거 외국계 들어오네.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산 가격 빨리 산 사람들은 산 가격 위에고 늦게 산 사람도 한 500원밖에 안 빠져. 안 빠지죠? 올라갈 거야 아마. 현대건설 위에 올라탈라하네. 현대건설 비중 별로 없는 사람 있죠? 아 이게 사도 되긴 되는데 잠깐만요. 현대건설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사세요, 조금. 포트폴리오 확충시킵니다. 왜? 시장 돌아서니까. 시장이 돌아서네? 형님들이 돌아서니까. 사! 조금만. 싼 바. 여기부터 사라 그랬어요, 여기. 여기. 올라갈라네, 올라갈라 그래. 예? 올라간다에 한표 던질게요. 삼성전자 파란 데서 못 올라오네. 비리비리하네. 이거 끊고 일로 들어갔어요. 이거 끊고 일로 들어가고. 얻은 게더 잘한 겁니까? 앞에 끊고 일로 들어간 게더 잘했어요. 이거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 이거 산 거보다 몇백 원이라도 올라갔어요. 지영님, 어서 오세요. 싼 바, 1.73. 올라갑니다. 더 사. 더 사. 2.5 더 사. 빨리 더 사. 빨리. 시장가, 시장가. 2.5. 승부 본다 그랬어요. 싼 바에서. 승부 볼 겁니다. 더 사. 깨져도 겁안 나요. 깨져도 겁안 나. 밑에. 비빌 언덕이 1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상향 하라는 줄 아세요? 여기가 다 비빌 언덕이라니까, 여기가 다. 여기 탄탄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엔 어땠는 줄 알아요? 왜 옛날엔 전혀 입도 뻥끗 안 하고 여기 위로 못 올라간다고 그래 난리 치더니 45만원 못 간다더니 이제 왜 45만원 사냐고요? 이게 돌파되고 나면, 다이렉트 돌파되고 나면 이게 지지로 바뀐다고. 여기 얼마나 기었습니까? 얼마나. 3개월 동안 기었어요. 근데 대박. 2주만 뛰었는데 이거 죽는다고요? 올라갈 것처럼 보이네, 저는. 나중에 볼게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총 30%. 463. 25%. 얘들 진작 던지지, 진작. 버티다 버티다 도저히 안 되니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쩌는 줄 알아요? 메롱하고 나중에 들어 올립니다. 오늘 아니라도 내일 정도 되면 여기 위에 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콜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전일 과하게 땡겨 올린 것도 좀 있고요. 위로 좀 보내야 되겠다 싶으면 내일 기습적으로 양봉을 때려 올립니다. 그러면 못 사게 만들어요, 좀. 이러면서. 에이, 은봉이네. 오늘 정리하는 사람도 좀 제법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개인이 사네요. 우리는 같은 개인 아닙니다. 좀 다른 개인이네요. 여기만 안 깨면 문제없어. 2300만. 그리고 비빌 언덕 있다니까? 21선 빠지도 반등할 가능성 있어요. 그럼 적당히 끊고 나오면 큰 손실 없어요.
초장부터 여기부터 슬슬 사도 가니까 그 이득을 누리는 겁니다. 어저께 가래늦가 들어갔다고요? 그럼 물기는 거예요. 가래늦가 이러면 알아들으려는 거 모르겠다. 뒤늦게. 예? 왜 여기 사자 하는데 안 샀습니까? 여기 50, 60, 70, 100쭉 플러스. 야,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자랑스러워요, 진짜. 이 이야기에 디스를 받을지 몰라도. 지우, my friend, long time no see. Online? Are you busy today? 아, 영어 좀 많이 해야 돼. 외국계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자, 1.73으로 삼성 바이오 갑니다. 가요. 자, 50만 근처 가기만 해보세요. 50만 근처 가면 제가 거품을 물어줄게요, 진짜로. 지우야, 일단은 패배를 좀 인정하지. 인정하면 인정한다. 좀 남겨줘. 좀더 봐야 되겠다 하면, 좀더 봐야 되겠다 하면, 좀 시간 줄게. 임플란트인데 좀 아파요. 희열을 느껴요, 정말. 사자인 게갈 때는 전 돈은 10원도 못 벌지만, 여러분들 돈벌거 생각하니까, 저한테 좋은 기분 가지고 저한테 고맙다니까, 전 그걸로 기분 좋아요. 이해되십니까? 내일이라도 갭 상승 나가 붕 띄워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가네. 갈라고 폼 잡네. 갈라고 폼 잡습니다. 자, 여기 지지한다 그랬어요. 정확해요. 갑니다, 가. 오늘 끝 아니야. 더 가. 제가 생각할 때. 내일 살짝 눌려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더 사. 나중에 보고. 같이 할 겁니다. 닥터K가. 여러분들하고. 특히 채팅방 여러분들하고. 저는 가족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팀이고, 제 밑에 있는다. 이런 생각 1도 해본 적 없어요. 같이 저 높은 곳으로. To the top. Let's go. 오케이? 비웃는 사람도 있죠? 많이 비웃어 주세요. 나중에 봅시다. 비웃기가 좀 힘들걸, 그런데. 이 수식이장에도, 예? 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우리 다 살아남았어, 지금.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플러스 내고 왔어요. 지호 선수, 제법 벌면서. 이 상승장입니까? 하락장이라니까, 하락장. 그런데 안 깨져요. 왜안 깨진 줄 알아요? 이렇게 돌려낸 것만 하니까 안 깨져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안 하거든. 절대 안 해, 이상한 거. 일단 지우 선수가 인정한다니까 받아들이지. 근데 저도 아직까지 멀었어요. 저 나중에 다 끊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인정을 받아낼 겁니다. 지우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보자. 숟가락 기법이 과연 성공했는지 이것을 숟가락 기법으로 앞으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삐리한데 대장이 밀겠다는 거. 숟가락 얹었다고요. 숟가락 그냥 대장입니까? 제트드래곤이에요. 제트드래곤. 예?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다음은 야 1.94입니다. 1.94. 다음은 바이오를 밀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 난다 칩시다. 이거 가만 내버려 둘것 같아요? 살려줍니다. 다른 이상한 회사도 다 살려주는데 이거 죽인다고요? No, that's not no. 야, 사라 그랬어. 여기 올라간다고 사라 그랬어. 가네. 참. 사라 그랬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사라 그랬어. 갑니다. 그 이전에 좀 사지. 그 이전에 샀던 사람 먹고 다 팔고. 두번 가는데 왜안 사는데?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채팅방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죠. 안 믿고 샀답니다.
믿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 믿고, 안 믿고 알아서 하세요. 본인. 이거 오늘 끝 아니에요. 제가 초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바이오 박살나면서 아침에 그랬습니다. 다른 바이오가 박살나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바이오의 비중을 좀 실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왜 편중되면 안 되잖아. 한쪽에 바이오가 적당히 빠져나가면 당장은 안 넣을지 몰라도 적당히 편입을 해넣어야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다시 넣을 때 어떤 거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안 사겠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소설 아닙니다. 여기서 팔아먹고 셀트리엄 왜 저항이니까 여기 지지니까 살 수 있어. 팔아놓고 어디로 들어간다? 쌈바 들어간 겁니다. 여기 날라가네. 틀렸어요? 제가 분명히 셀트리온은 여기서 팔아라 그랬습니다. 저항권이니까. 맨날 팔아라 그래요. 왜 불 들고 있냐고 맨날. 그래놓고 이건 사라네. 모든 종목 팔아라 그럽니까? 여기 사라고 난데 가네. 끝 아니라고, 끝 아니라고. 예? 제가 방송 들어보니까 제 목소리 좀 재수없긴 합니다. 막 흥분하고 하니까 좀 흥분 가라앉힐게요. 흥분이 되네요. 올라가면 거품을 한번 물어줄게요. 50만원 가면. 어떻고 저떻고 한 사람들 잘 지켜보세요. 가는지 빠지는지. 근데 갈 것 같아. 느낌에 안 가도 손해 없어. 적당히 하면 다 풀었어요. 지금 안 믿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책임 못 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높게 샀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뭘 높게 샀습니까? 올라갔는데. 아, 여기서 따라갔더니 높게 산 것 같아요. 쭈쭈 물 쭈쭈 올라가 있는데 사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본인들은 사자마자 1% 빠지면 다 손절합니까? 그래 하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떡해요. 본인은 그래 안 하면서. 잘못 올라가네. 또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자 사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여기 올라간다고 사라고 안 그랬냐고. 아, 사라 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했고 올라갔네? 손해봤어요? 여기서 그랬어요. 21개 넘는다고 좋다고 사라 그랬잖아요. 사라 안 그랬거든. 쭉 올라오는데도 안 밀리고 올라갔네. 좋다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그래도 수익입니다. 말 조심들 합시다. 말 조심들. 먹은 거는 그러면 그동안 먹은 거는 수도 없이 먹었는데 그 사람들 감사하단 말 한 번도 못 봤는데 먹을 때는 못 먹고 샀는데 조금 삐리삐리하면 그런 이야기 합니까? 현대차 사라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현대차 아직도 못 산 사람 있으면 사세요. 걱정이 안 됩니다. 밀리면 애한테 물려주세요. 제가 분석 안 해봤는데 현대차 한전부지 서울에서 산 거 있죠? 10조 주고 많이 샀네 만에. 그 시간 지나면 10조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100조도 넘어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금싸라기 땅인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많이 주고 샀네 어쩌네. 그게 금싸라기 땅으로 바뀔 겁니다. 현대차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현대차 그룹 건지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현대차가 망할 것 같습니까? 현대차 망할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사면 된다니까요. 차근차근 펀드 적립식 펀드 들듯이 사세요. 걱정 없어요. 외국 애들이 사네. 애들 바보예요. 밑에 더 빠질 것 같은데. 저는 외국 애들 안 사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외국 애들 사오네 계속. 월봉 보실래요? 월봉 보니까 지지권이네. 걱정 안 해요. 하, 동네 오신다. 다음 주 목요일에. 좋네요. 목요일 저녁에 뭐 간단하게 회 좋아하시면 회 한 살을 해도 되고 양산에 오시면 동네나 뭐 양산이나 뭐. 제가 가지는 못하겠어요. 그날 뭐야 호야하고 한번 보든지 뭐. 아유 아 턱이야. 콜 자꾸 줄이네요.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10분 남았는데. 아, 쌈바 2% 다 돼갑니다. 플라잉 드래곤 사자마자 먹었어. 산 거. 오늘 끝 아닙니다. 아까 10%에서 비중 몇 프로 실었어요? 총 지금 몇 프로입니까? 25%. 오케이. 자, 종가 베팅 합시다. 종가 베팅. 자, 딱 기다렸다가 종가 매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날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평선 다 돌파했어. 471500 5% 더 대놓으세요. 이거 5% 되면 뭐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대놓으세요. 이게 유로님 30% 됐고, 유로님 현금 있어요? 플라잉 드래곤은 5 사도 20더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배팅 나중에 강하게 할수 있는 거 남았어요. 아, 체결됐겠는데, 바로. 아, 뭐, 어쨌든, 승부 걸었어요. 딱 하나 변수 있다면, 만약에 셀트리온이 지금 테마세 그 보호의 수물량이 풀리면서 이게 많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까, 그거 조금 걱정되는데, 그것만 아니면 별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그런데 그래야 될것 같으면 여기 애들이 다 흔들흔들해야 되는데, 셀트리온 삼행지만 흔들흔들하고 이 밑에 애들은 다 견고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기관 외국인들이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테마섹 애들 물량 풀린다는 거 모를 것도 아닌데, 꼭 풀린다는 게 아니라 던져도 아무 말안 하겠다는 날짜가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토론 많이 했잖아요, 밤에. 그거만 뭐딱 괜찮으면 별 문제 없는데. 유로님 현금 얼마나 있어요? 몇 프로? 여기서 안 죽어요, 지금 현재. 선물. 선물도 밑에 때리던 거 조금 줄였어요. 조금 많이 아니라도 개인이 던지고 기관 외국인이 좀 땡기고 있어요. 양호. 야, 현물을 너무 많이 산다 그런데 이게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10% 있으면 잘 그거 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뭐든 억지로 해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셀트리온 주주들이 뭐 그거 못 공매도 못 넣게 상한가 매도 운동한다면서요. 위에 막 대놓는다면서요. 그래 해야 매도 물량 들어가 있는 거는 증권사에서 못 빌려주니까 그렇게 하면 나머지 물량으로 공매도 때리려면 때려봐라 뭐이 전략이잖아요. 아, 그런다고 주가가 빠질 게안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런다고 빠질 게안 빠지냐고요. 올라갈 것 같으면 다 올라가고 빠질라면 다 빠져요. 그게 억지로 하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된 시장 논리입니까? 주가는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여줘야 올라가는 거지. 실적도 받쳐주고 거품이 낀건다 빠지게 됐어요. 문제가 있구나. 잠깐만.
자, 지금 제3 공장 부지 선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오는 게 있어요. 지우야.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잘못 알아먹겠다. 대충 알겠는데. 싱가폴 연기금이 좋은 쪽으로 자기한테 좋게. 오케이. 자, 희한하네. 그죠? 사니까 올라가네, 지수가.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사니까, 삼성 바이오 사 하니까 올라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지수 턴하는 거 보고 한다고요. 그냥 겐또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전에 실컷 가만히 있다가, 실컷 가만히 있다가 삼성전자는 던지락 하니까 비리비리 힘을 못 쓰고 있고, 딱 기다렸다 사 하는 현대차하고 삼성 바이오로 지금 사 하고 나는데 올라가네. 제가 사 해가 올라가겠어요? 이게 시총이 얼마짜린데? 타이밍이 좋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하려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타이밍이 좋다고. 타이밍이. 박살나는데 안 산다고요. 터나는 거딱 보고 박살나는데 버티고 있잖아. 그럼 간다 이겁니다.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 문제없어요. 현대차도 뭐 아까 사한 이후에 뭐 빠졌습니까? 그게 안 빠져요. 현대건설도 사한 이후에 안 빠지네. 삼성전자 파란 이후에 빠졌네. LG화학 또 양호. 양양아, 이번 돈좀 세보자. 양양아. 이제 채팅 못 하니까 좀 날려주세요. 양양아, 쌤이 돈좀 세보자고 한답니다. 양양이가 수업하면서 얼마나 궁금하겠노. 홀딩해도 되는지 어쩌는지. 전부 홀딩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삼바 30 쳤다.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실컷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45만원이 평균 단가였는데 추가해서 46 평균 단가 만들고 30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기서 그냥 처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깨질 확률 아주 낮아요. 자, 동시효과 들어갔죠? 동시효과 들어갔으니까 오늘의 주식 시장까지 스트레이트를 하고 나중에 4시에 셀트리온 삼형제 관련해서 하면서 종목 상담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지금 그럴 이유가 있나? 시장도 멈춰 있는데. 자, 여러분들, 닥터K 알기 전에는 선물 옵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닥터K가 시장 분석하는 걸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만 해본 전문가들은 선물 옵션의 메커니즘을 몸으로 안 느껴본 사람들은 지수의 흐름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말 못할 수 있어요. 이론만 알기 때문에. 몸으로 열나게 깨져보고 피눈물 흘려본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피눈물 흘렸기 때문에. 1분, 5분에 반토막 나요, 선물 옵션이. 만기 근처 가면. 흔들흔들 하면서 돈이 몇천만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되는데 안 던졌다고 얼마나 후회할 줄 알아요? 가려놓고 던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풋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뒤차 탄다고요. 뒤차. 내지는 여기서 풋 산다고요. 여기서 풋. 야, 시장이 꺾일 모양이다. 풋딱 사는 순간 그냥 들어올립니다. 메롱. 바로 그냥 올라간 거 손절해가 손절. 여기 승부 건다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다 땡겨가지고 풋으로 갔을 때 적당히 챙기면 되는데 위에서 깨진 게 너무 많으니까 못 던지고 있다. 여기 오면 마이너스. 이해되십니까? 그래가 작살나요, 작살나. 나중에는 별거 없는데 아래 위로 다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돈이. 그런 걸 경험해봤냐 말이지. 그런 거 경험 안 하면 정확하게 저처럼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거 진짜 잘 맞추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도 그냥 똥손 아니었어요. 잽은 많이 벌면서 한 번에 박살이 나서 그렇지. 승률 잽은 높아요 저. 그래서 그래도 한번 깨질 때 제대로 못 해내고 원칙 어기고 하면 깡통을 차고 박살이 나는데 그런 원칙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동시효과의 삼바 안 밀리고 있습니다. 삼바야. 삼바 춤 함추기 473까지만 땡겨버려라. 아니면 474 위로 땡겨버리든지. 여기 위로 전고점 박 땡기면서 끝나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목이 편도인데가 막 붓네요, 이거. 임플란트 때문인가? 셀트리온 삼형제 동시효과도 한번 볼게요. 더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이것도 처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제약도 처지고 있어요. 쌈바는 안 처져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죠. 딴 것도 볼게요. 삼성전자. 처져요. 삼성바이오 받고. LG화학. 368, 500.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안 쳐져요. 현대건설. 찔끔 쳐져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채팅방 하니까 뭐돈 받고 하는 줄 아세요? 돈안 받습니다. 10원도 안 받아요. 근데 전부 다 열심히 하려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좋은 자극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로 힘들 때 힘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 제가 잘 컨택을 한것 같습니다. 승용님 제가 뭐 친한 것 같죠? 어저께 들어왔어요. 어저께 들어와가지고 플라잉 드래곤에 속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들어왔어요. 어저께 여러분들. 근데 저 사람이 믿죠? 안 믿고 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안 믿는데 하라니까 합니다. 사. 자기 돈을 걸고 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야기 안 할게요. 포트폴리오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채팅방 회원 여러분들 필수는 아니지만 이거 한마디 그냥 할게요. 왜 어저께 겨우 들어온 분은 전부 다 포트폴리오 5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물론 자유입니다. 분명히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유 맞아요. 근데 어저께 들어온 분은 저한테 메일 날라 왔는데 전부 다 포트폴리오 다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자, 두야 있으면 1번. 자, 쌈바 끝까지 안 밀려요. 아무 상관없어. 1분 남았어, 이제. 자, 두야. 현재까지 끝까지 안 밀려요. 목이야. 자, 너 언니가 나중에 공부할 수도 있고 제가 날리겠지만 채팅으로 닉네임 바꾸고 싶으면 정확한 뜻 아닌 거다 알아요. 탑건으로 하십시오. 탑건. 야, 멋있잖아. 물론 비행 그런 내용인 거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그죠? 끝내주는 총재비 이런 느낌도 있잖아. 탑건. 앞으로 탑건이라 명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아니야. 장마감 더 땡겨 끝냈어요. 양호. 자, 장마감 바로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전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이것도 차익 실현 과정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1 던져. 3분의 1 던져. 그럼 3분의 2죠? 던진 거 다시 사. 그리고 신나게 먹어주고 여기서 끊었어요. 여기 다. 그러면 여기서 가만 들고 있었다 칩시다. 가만. 올라간 거다못 먹고 조금 손해보고 던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던져놓고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뭐 적당히 끊었으니까. 여기서 샀으니까 요만큼이라도 먹었잖아. 어쨌든 더. 근데 뭐그 위에서 샀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밑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줄 알아야 된다. 오늘 해필 또 외국계 매도 넣어오네. 이런 거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겐또 아니고요. 그럼 밀릴 때 됐어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48,500원. 여기 가는 순간 여참 던진다. 벌써 시나리오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던지도 될 만한 걸잘 끌고 왔거든. 한번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게 됐거든. 욕심 더 이상 부릴 거뭐 있습니까?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갈아탑니다. 쫙쫙 들고 있던 거더 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현대차 사라 그랬어. 현대차 올라갔네요. 그죠? 얼마 안 올라갔지만 다음 턴될수 있다고요. 부담 갖지 않을 자리입니다. 충분하고요. LG화학 적당히 잘 끝내놨어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이거는 38만까지 노릴 겁니다. 현대차 이것도 쭉 들고 갈 거고 길게. 현대건설 뭐 그만그만하게 끝났어요. 그죠? 20일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챙겨 먹고 추가로 들어간 거는 플러스로 마감했다. 자, 시장. 선물옵션 아직 안 끝났겠지만, 자, 외국인 현물 2,000억대 팔았습니다. 코스닥 200억대 팔았어요. 역시 전일 이거 풋 콜풋 이유도 있지만 전일 과하게 땡겼다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윈도 드레싱 때문에 그죠? 오늘 잘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적당하니 잘 지지하면 좋은데 밑으로 확 뺀다 별로 안 좋아져요. 자, 콜 반토막 나면서 손 들고 놨다. 반토막 마이너스 50% 아침에 샀어도 반토막. 전일 오버했으면 더 깨졌어.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프로그램
매매 현황도 보시면 한 270억 정도 코스피 매도, 그다음 코스닥도 보시면 170억 정도 매도. 오늘 프로그램도 발목을 잡았고. 전체 전광판 보시면, 자,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 재미없어요. 있는 사람들 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아침에 분명히 붙들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제법 올랐거든요. 이거 데리고 가면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장이. 자, 그리고 코스닥 IT도 조정. 조선주가 오늘 반등 시도 나왔어요. 그 잽싸게 지우 선수, 현대미포 들어가 딱 먹고 나왔다. 베리 굿.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세 업종이 달라붙어야 돼요. 강세 업종에. 이상한 데 빠지고 있는 데가 들어갈 게 아니라, 건설주 뭐 양호, 남북경협 양호, 자, 철강, 별로예요. 철강이 아직 못 돌아섰어요. 보세요. 못 돌아서니까 밑으로 처지잖아요. 제가 철강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합니까? 안 합니다. 아직 못 돌아섰거든요. 현대제철은 돌아섰는 줄 알아요? 현대제철도 못 돌아섰어요. 이건 남북경협하고도 어느 정도 좀 있잖아요, 그게. 동국제강은 좀 돌아섰네. 이거, 그죠? 근데 이야기를 안 해요. 저가기 때문에. 밑에 고려아연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시장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별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올, 뭐, 삼화컨덴서는 많이 올랐었으니까 좀 밑으로 처지고 나머지 건좀 올라가고. 아, 대략 그런 정도예요. 바이오는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있고. 자, 결국은 셀트리온 더 밀려가 끝났어요. 그죠? 쌈바, 오늘 기가 내고 있는 쌍끌이. 집계가 나와봐야 알겠, 아, 잠깐만. 집계가 나와봐야 알긴 아는데, 이거 모르죠. 그런데 뭐 매도가 일방 아니니까 큰 상관없어. 그러니까 쌍끌이 뭐 매수 들어왔을 가능성 높죠. 대량 양매도. 아유, 참. 빠짐, 내가 여기서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위로 들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나 얘기했을걸? 밀려줘야지. 당연한 거야, 이거. 한 번에 간다고. No. 60일 깨졌는데 어떻게 한 번에 붕 간단 말이야? 여기서 오른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잘 알아내기 시작하면 잘안 깨집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잘안 깨진다고요. 지우 선수 잘안 깨져요. 왜? 닥터케어 밤에 특훈을 많이 했거든. 잘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면서. 버텨가면서. 네네네. 맞장구 지정하면서. 뭐 했다고요? 해외 선물 하는 거 같이 보면서 했다고요. 그 속도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속도를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들 장난치는 것 같답니다. 아들 장난치는 것 같대요, 이게. 얼마나 빨리 움직인 줄 알아요, 해외 선물. 그러니까 적응 다된 거예요, 벌써. 어디에 사야 될지 시간을 충분히 주잖아요. 해외 선물 시간 안 주거든요. 야, 지우야, 여기서 샀냐? 야, 씨, 대박이다,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살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먹고, 10만원에서 끊고 나오고. 친절하게도 VI도 해줍니다. 그래. 지우는 저의 아바타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가끔 삐딱선 좀 타긴 타는데, 자두님, 많이 풀렸는데, 탑건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어때요? 탑건. 원래 뭐, 미국인가 거기, 그, 톰 크루즈 넣은 비행기, 뭐, 그거, 조종사를 탑건이라 하는 것 같은데, 멋있잖아. 탑건. 그죠? 강력 추천합니다. 많이 불러드릴게요. 탑건! 아니, 비건. 야, 비건도 멋있네. 비건은 옛날에 다른 분 있는데. 탑건. 탑건, 멋있다. 야, 이름 아까 잠룡한다 그랬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누워 자는데? 날라 댕기는 플라잉 드래곤은 미리 선점해 가 있으니까 안 되겠고. 플라잉 드래곤은 있으니까. 비건? 비건 좀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르긴 좀 편하긴 한데. 비건. 비건이나 탑건이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아, 자두는 솔직히 옛날에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내가 마음 상할까봐 내가 말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되지. 날라야지, 지금부터라도. 현재는 잠자고 웅크리고 있다는 거잖아. 안 돼, 그러니까. 나르고 있는 거 해야 돼. 꼭, 그거, 선거 같은 거할 때도 그럽니다. 대선 후보 중에 지금 예상 후보 1, 2, 3등 있긴 한데, 잠룡으로 또 점치지는 사람이 몇 등입니까? 1, 2, 3등 안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No! 싫어요. 그럼 지금, fire 하든가, fire 뭐 하든지, 나중은 싫어요. 지금 당장, right now. 나중 날지 말고 지금 날아요, 지금. 아니면 여의주는 좀 너무 구리나? 여의주, 야 멋있네, 여의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좋은 뜻인가 알고 있어요. 그냥 아침, 제가 언제입니까? 어저껜가? 꼭저 아니라도 자문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바로 정정했어요. 아, 아니다. 저 반드시 할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거, 내지는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의미 있는 거다 배제하세요. 할수 있으면. 뭐 때문에 지금 자고 있을 겁니까? 지금 날라야지, 지금. 황금손? 황금손 다른 사람 있을 거예요. 전문가도 있습니다. 황금손 전문가. 아, 황금 연못인가? 그건 너무 또, 너무 흔해요. 좀 그렇잖아. 황금손 하면 안될 겁니다. 아마 그 자두님 동네 옆에만 해도 아이디 같은 아이디 쳐질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동네 비디오 빌리면 누구누구누구 포였어요. 포. 그 조그만 비디오 그 빌리는 가게 인근에 제 이름이 흔해 빠졌어요. 황금손 없을 것 같아요.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경희는 아직까지 멀었지. 자두가 뭐가 좋아요? 한라봉 이름 또좀 모르겠다. 한라봉 비싸잖아. 아무나 못사 먹어요. 그거. 맞죠? 자두는 아무나 사 먹어. 별로잖아, 솔직히. 근데 자두가 입에 붙긴 붙었는데 이제 이름 바꿀 때 됐어요. 더 크게 날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자,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하십시오. 올려놓으시면 적당히 이 방송 끝내고 종목 상담 방송으로 전환할 겁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하고. 승룡, 야, 멋진데? 플라이 하면 영어 문법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플라잉 드래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르고 있는 영이니까 다시 고치세요. 아, 못 바꾸는 거 아닌가? 아유. 아, 저런 자세 마음에 들어요. 그죠? 시간 외, 거래, 호가창 보고 내일 오르는 종목 어떻게 알아보나요? 제한이요, 변경. 포스코 캠텍. 내일 오르는 종목을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시간 외에서 오르고 있으면 아무래도 오를 가능성이 더 높겠죠? 포스코 캠텍 4,800. 포스코 엔텍도 있어요? 포스코 캠텍입니까? 포스코 엠텍. 그냥 엠텍? 포스코 엠텍. 오늘 아침에 던졌어야 돼요. 가격이 얼마죠? 4,845원.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너무 가벼운 주식이에요. 이 보세요. 호가 보세요. 호가. 팔고 싶어도 나중에 제대로 못 팔 수도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니네. 호가가 별로예요. 호가가. 이 구멍 보세요. 호가 구멍. 거래가 안 되다가 구멍이 뻐끔뻐끔 있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적당히 끊고 놓으세요. 적당히. 여기 안 쳐지면 별 문제는 없는데 4,800원 올라가면 5,000원 정도 이상 올라가면 5,300원 보이긴 한데 너무 지저분해요. 적당히 올라가면 알아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 플라잉 드래곤 되네. 멋지다. 이제 자두만 바꾸면 되겠네. 자두를 이제 탑건으로 바꾸면. 탑건. Are you road? Are you road? Loaded now? 이렇게 맞나? Are you loaded now? 너 장전 됐어? 이거 맞나 모르겠다. 어쨌든. Right. Shot. Shot. Down. 멋있잖아, 말이. 이제 하다하다 별걸 다 하고 있죠. 야. 이 농담 비슷한 이야기 하는데 26분 아직 안 나오고 그대로 계시네. 참. 자, 종목 상담 없으시면 일단 방송 한번 끊고 5분만 쉬었다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쉬었다가 한숨 돌리시고 5분 후에 접속할 건데,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딸랑딸랑 하는 거 모든 알림 수신 하십시오.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닥터K, 지가 대한민국 무료 중에 최강이라 그런다던데, 좀 한다 싶으면 여러분들 SNS 날리십시오. 구리다, 똥손이다 싶으시면 날리지 마시고요. 좀 하는 것 같네, 같이 들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주위 분들한테 날리십시오. 공짜 아닙니까? 공짜. 같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 예전에 날렸던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날려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채팅 실시간에서 옆에 보시면 달러 로 슈퍼챗으로 가능하니까 공식 후원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